이봉규 토크 콘서트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23일 오후 3시 인터파크에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송금을 해주시면은 현장에서 티켓을 받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송금하시고 문자 꼭 넣어주시고요. 깜짝게스트 많은 경품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품 탐하세요. 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자유일보의 최영재 기자인데 단독 기사를 냈는데요. 아, 아주 어마어마한 단독 기사를 냈네요. 제목이요. 북한 용병 350명 우크라이나전에 이미 파병, 추가 협상도 진행. 이런 제목입니다. 이거 참 어떻게 되나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의 전쟁에 북한 용병 350명이 이미 파병돼 전선에 투입돼 있다고 대북 소식통은 전했다. 12일 북한과 러시아에 정통한 이 소식통은 지난해 5월경부터 북한 용병 350여 명이 월 $1,500 수준의 급여를 받고 우크라이나 전에서 전투활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 용병은 북한에서 직접 파견된 군인들이 아니라 하버로브스크 등 극동 러시아에 파견돼 있던 북한 벌목공들이 고소득을 올리는 외화벌이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전 용병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극동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벌목공들은 매년 11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시베리아 타이가 숲속에서 벌목 노동을 한다. 이들은 5월부터는 하버로브스크 등 도심 지역으로 내려와서 다른 일을 한다. 이 북한 벌목공들의 집결지는 하버로브스크 시내에 있는 3층 건물 규모의 벌목 사령부다. 이 벌목 사령부에서 북한 벌목공들은 일감을 받고 벌목 노동으로 생긴 상처도 치료하고 휴식도 취한다. 대북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전 초기였던 지난해 4월 무렵 시베리아 숲에서 돌아온 벌목공들이 월 $1,500를 준다는 우크라이나전 러시아 용병 모집 광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전 용병에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경제 수준에서는 이 급여가 매우 큰 금액이고 하절기에는 별다른 일감이 없기 때문에 우크라전 용병은 매력적인 일감이었다는 것이다. 벌목공들을 관리하는 북한 보위부로서도 더 많은 외화를 평양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인권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상자가 생겨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다. 대북 소식통은 다만 벌목공들이 먼저 우크라전에 참전한 뒤 평양에 보고가 됐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평양에서 지령을 받고 참전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우크라전에 참전한 북한 용병들은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해 콧수염과 턱수염을 모두 길러 외모를 위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들은 김정은 푸틴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전투병력 추가 파병을 요구할 것이고 그 규모는 대략 3개 여단 규모인 2만 명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추가 파병 또한 북한에서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 이미 파견돼 있는 벌목공에서 차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극동 러시아에는 북한 벌목공들이 5만 7천 명 규모로 파견돼 있다. 이들은 모두 제대 군인 출신들이라 별다른 훈련 없이 바로 전투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북러 간 추가 전투병 파병이 결정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우크라 재건 사업에 투입될 북한 노동인력 파견으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춘 전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는 지난 11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모되는 와그너 용병그룹 수장인 프리고진의 사망 이후 전쟁을 치를 병사가 없어 고전하는 상황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 전 대사는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는 물론 북한의 어떤 명목으로든지 파병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용병이든 재건 사업으로 위장한 노무자 지원이든 전쟁을 치를 군인들을 보충하기 위한 설득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 이렇게 자유일보 단독 기사를 최영재 기자가 쏟아냈는데요. 야, 이거 어느 정도 충분 예상을 했는데 이 예상이 맞아떨어지는 거네요. 정통한 소식통에 의한 보도인데요. 푸틴으로서는 지금 급했거든요. 프리고진 사망 이후 와그너 그룹이 사실상 뭐 해체 수준으로 들어가는데 와그너 그룹이 와그너 얘네들은 또 와그너라고 발음하지만 우리는 또 바그너 그룹이라고 하고 그 스펠링에 따라 이제 그런데 바그너 그룹이라고 합시다.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용병으로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 특공대원들이 사실상 지금 해체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북한 이 벌목공들은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근데 북한에서 군사훈련을 뭐 세게 받은 아주 전투 요원들이야. 이런 요원들을 쓰면은, 그리고 이 추위에 또 강하거든요, 북한 용병들은. 그러니까 이거 제격이다. 그래서 벌써 350명. 이게 이제 밝혀진 것만 그렇지, 이게 더 될 거로 보는 또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일단 밝혀진 게 이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350명이 이미 파병돼 있다는 거죠. 이미. 그리고 북한으로서도 이건 이제 북한의 지령에서 파병됐는지 아니면 이들이 파병해놓고 나중에 북한에 통보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지금 여기서는 쓰고 있는데, 북한 사회 특성상 아이고 죽으려고 미리 보고 안 하고 거기 파병됐다가, 이건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파병됐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죠. 350명 밝혀진 것만, 이거 더 될 걸로 보이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미 파병하고, 김정은이가 이제 북한 가는 게 양쪽의 절실함이잖아요. 김정은으로서도 지금 절실하고, 더 절실한 사람은 푸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을 치르고 있는데 바그너 그룹을 대체할 만한 용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북한 출신 벌목공들이다.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벌목공들, 바로 무기만 주면 그냥 투입해서, 러시아 군보다 훨씬 잘 싸울 사람들이니까 2만 명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잖아요. 왜냐하면 5만 7천 명이 지금 벌목공들이 러시아에 있는데, 극동 러시아, 북한 국경 위에 거기 러시아에 있는데, 요거 5만 7천 명에서 2만 명 용병으로 쓰기는 뭐 측은죽 먹히죠. 그러면서 북한은 여기서 돈을 먹고, 왜냐면 1인당 1,500불 주잖아요. 근데 이 1,500불 거의 다 북한 먹습니다. 이 노무자들 또 파병한 사람들한테 얼마 안 줘요. 진짜 생계 유지할 만큼만 주고 나머지 다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2만 명 파병한다 그러면 돈이 얼마야? 그 김정은은 돈 필요하고, 일단. 네. 그 다음에 이들이 죽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게 김정은 북한이잖아요. 일단 돈이 송금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푸틴한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주고받고가 되잖아요. 받는 게 뭘까요? 지금 두 번 실패했잖아요. 미사일 쏘는 거. 이거 러시아는 미사일 강국이잖아요. 기술 강국. 미국하고 삐까삐까 할 정도니까 이 미사일 성공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과 어떤 부품들 꼭 가져가고. 이게 서로 간에 딱 떨어진 거죠. 야, 2만 명. 그럼 그러니까 이거를 안 미국에서도, 미국에서 얼마 전에 국무장관이라든가 백악관 대변인이 세게 비판했어요.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 가는 거. 김정은이 러시아 가는 거 왜 저렇게 세게 비판할까? 그전에도 갔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거네요. 이런 거 CIA에서 파악 못했겠습니까? 에이, 파악했겠죠.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 이거 이상해지는데, 북한 벌목공들 저거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저것들 전투 요원인데 저게 2만 명 투입되면은 거기다 이제 탄약하고 포탄까지, 북한 지금 재고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으로서는 이게 재고 소진도 하고 재고 정리도 하고, 어차피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재고가 창고에 너무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 몇십 년 된 거 재고 처리하고 돈도 벌고, 그리고 김정은은 얻을 거 얻고, 이제 이거가 미국으로서는 양쪽 다가 큰일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에 북한 용병이 투입되는 것도 큰일이고, 탄약이 투입되는 것도 큰일이고, 그럼 우크라이나 전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러시아 돈이 들어가면 북한의 핵 개발이든, 그러니까 미사일 개발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도 큰일이고, 양쪽이 다 큰일이에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도 관리해야 되고 러시아의 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지부진하거나 져야 되는데, 이게 이런 다른 양상을 보이면 안 되고, 북한인 돈이 말려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로 돈줄이 막 1인당 1,500불씩 2만 명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매달. 그러니까 그래서 저렇게 미국이 난리를 쳤구나. 아니 뭐 굉장한 경고 수준을 얘기했거든요. 자, 여기 또 자유일보의 차명진 만평 제가 가끔 소개하는데요. 관련해서 만평을 썼는데요. 바그너 그룹의 새 지도자, 이런 제목으로 만평했는데, 김정은이가 객사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치 용병들 있잖아, 2만 명. 이거 너 우리 그 용병들 객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니까 뒤에서, 정은이 저거 배신 안 하겠지? 푸틴이 2만 명 동원한다 놓고 저거 동원 안 하는 거 아니겠지? 이렇게 김정은이는, 야 이거 동원은 되는데 우리 아들 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2만 명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만평입니다. 아주 만평을 잘 저런 주제로 했네요. 차명진 만평, 하여튼 재기발랄해요. 김정은이 능히 그럴 놈이죠. 푸틴 능히 그럴 놈이. 이 악동들, 이 범죄자, 이 범죄자 같은 범죄자보다 더한 이 악동들이잖아요. 이 전쟁광들, 그 다음에 미치광이 이 독재자들 둘이 주고받기. 아, 걱정되네요. 이래서 미국이 그렇게 걱정한 거였구나. 2만 명. 용병 엄청난 인원입니다. 2만 명이 즉시 전투 요원인. 여기서 지금 5만 7천 명이 벌목공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발을 디디면요, 처음에 350명 발 디뎠다 이제 2만 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5만 7천 명 나머지 다 투입,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나중에 또 북한에서 또 투입? 아주 여기에 발이 늪으로 김정은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러시아를 위해서 늪으로 빠지는데 이게 그러고선 러시아가 만약에 이기면 김정은도 뭐 큰소리 치고 러시아로부터 반대급부도 받겠지만 그럼 뭐 동반 몰락을 하면 러시아가 서방에 지원한 우크라이나한테 참패를 당하고 나중에 그러면 김정은이도 여기 물린 게 국제사회에 다 드러나 이미 벌써 드러나고 있어요 용병이 그런데 참패까지 당하면 야 줄 잘 서야지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지금 몰락하고 있잖아요 남은 공산주의가 북한 중국 러시아인데 요것들끼리 아무리 똘똘 뭉쳐야 나머지 국가가 얼마입니까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가 힘이 얼마나 강해요 안 된다니까 이제 몰락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구소련이 몰락할 때 이렇게 삽시간에 몰락을 해서 뭐 땅덩어리 많이 뺏겼잖아요 그리고 비리비리 미소 냉전 시대 미국과 맞짱 뜨는 그 엄청난 파워였는데 그 힘이 빡 죽었잖아요 근데 이 틴이 다시 어떻게 살려볼라 이러다가 전쟁까지 일으켰는데 여기서 아주 악수가 돼서 진짜 물리는데 여기에 김정은까지 같이 물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그 종훈아 그저 잘 생각하라오 객사하는 거 아니야? 그 질문이 너 객사당한다 350명에서 스톱시키라 애꿎은 북한 인민들 왜 와죽이나 너 해킹해서 돈 벌고 그것도 범죄고 마약 팔아서 돈 벌고 그것도 범죄고 이젠 사람 생명 죽여서 돈 벌려고 그러니? 오카 된 거간! 김정은이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없어져야 자연스러운 자유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인민들을 구하는 겁니다. 이 푸틴의 계략에 넘어간 하 요거 푸틴 요거 아유 징글징글하다 진짜.